드라마 핑카입니다. 환혼 드라마 7회가 방송되었는데요. 낙수도 진무도 장욱까지 마지막에 반전의 반전이더라고요. 8회 예고에서 장욱의 환혼되지 않은 모습이 나왔기에 그렇다면 길주의 혼이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인데요. 낙수는 길주가 장욱과의 환혼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탄수법 정도로 너무 방심했더라고요. 결국 환혼으로 빠져 장욱과 길주가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저만 놀랐나요? 장욱이 환혼되지 않은 많은 이유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일단 이철이 만든 당근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수까지 잃은 수사가 아닌 추원양으로 사수를 했기 때문에 장욱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낙수가 의도하지 않은 무더기와 잘못 환혼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길주가 환혼으로 장욱을 노렸다는 걸 진무가 알았다면 당연히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진무는 생각보다 많은 진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장욱에게 제왕성이 나타난 것도 알고 그 때문에 박진이 장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래서 더 이상 박진에게 나대지 말라면서 송림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려면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진무가 최종 빌런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대놓고 빌런의 모습이었고 장욱이 왕이 될 존재라는 것도 지금까지 함구하고 살아온 설정이 그렇네요. 물론 장욱을 제거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왕실에 먼저 말을 했어야 합니다. 고순이 되었건 세자가 되었건 진무는 말을 했을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무는 제왕성도 장강이 바꾼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하면 그토록 원하던 관주 자리도 바로 자신의 것이 되는데 말이죠. 지금의 진무는 환수까지 이르지도 않았는데 환혼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추원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잘것없던 진무를 부관주 자리까지 올려준 결정적인 이유가 장강의 환혼 때문입니다. 왕과 환혼을 했던 장강이 진무를 불러서 환혼술을 알려줬었죠. 진무는 그때 정말 운이 좋았다고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환수에 이르지 못한 진무에게 환혼술을 알려주려면 당연히 장강은 얼음돌을 사용했어야 할 거고요. 얼음돌의 기운을 이용해서 추원양을 만들어줬기에 왕과 장강도 7일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하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서경이 봉인한 얼음돌을 꺼낸 적도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장강이 20년 전에 꺼냈습니다. 문제는 진무가 아직도 그 추원양을 누군가에게 받는 상황이란 건데요. 진무가 빈 상자를 보내면 추원양이 담긴 상자를 되돌려받고요. 지난 회차부터 진무는 왕실의 그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왕비에게 상자를 전달하고 있었죠. 왕도 모르는 얼음돌을 왕비가 위치도 알고 꺼내서 추원양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왕비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환혼이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강이 환혼한 게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요. 장강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자취를 감추고 있으니 어디에선가 환혼해서 살고 있을 확률이 있죠. 그 사이에 장강은 환수에 이르러서 폭주 안 하며 평생 살 수 있는 입장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왕비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였던 장강과 맞지 않아 수기가 빠져 석화되지 않나 우려할 수 있는데요. 환수에 이르렀다면 장강이 여자로 되었건 남자로 되었건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의 이철도 환수를 넘어섰기에 어떤 몸이어도 폭주도 석화도 없이 가능한 거죠. 결국 진무 뒤에서 돕고 있던 인물이 장강이라면 최종 빌런은 장강이 될 텐데요. 애초에 장강이 환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20년 전에 얼음돌을 꺼내서 환혼술을 하게 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서경이 봉인한 걸 제멋대로 꺼내서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 장강이 완전한 선역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